아무튼 간에 그래요. 아, 제가 좀 오늘 이슈 좀 쉬는 동안 연예계에서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. 비행운, 문문, 몰카 범죄 전력의 인터넷 발칵, 표절의 몰카까지. 표절은 저는 잘 모르겠고, 근데 뭐 소설의 어떤 그 글귀를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문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게요. 며칠 전, 25일이죠? 지금 뭐 한, 3, 4일 전에 일어난 일인데, 지금 활동을 한 지가 좀 됐죠? 문문이 활동한 지좀 됐는데,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. 과거에 몰카 여성 화장실에서 맞나요?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거예요. 2016년에 가수 데뷔하기 전이죠.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어요. 그러므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. 뒤늦게 문문 과거 전력에 대해 제보를 받은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바로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니네 야 문문 이거 사실이야? 정말이야? 네, 사실입니다. 너 가. 손절. 바로 손절을 했어요. 진짜 빠르게.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어떻게 보면은. 그죠? 예. 바로 손절했어요. 소속사에서 바로 계약 해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이건 굉장히 잘 대처를 한 거죠. 누리꾼들은 표절에 이어 몰카까지 이런 인간 노래는 왜 들어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내 이름에 빨간 줄 하나. 매일매일이 공밥이더라고. 문틈으로 몰카 찍는 거 좋아해서 문문이야. 근데 사실 이런 거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, 댓글들이 너무. 우주 비행사가 꿈이었던 어린 소녀는 화장실에서 카운트다운과 함께 사진을 찍었답니다. 예. 내 목에 줄 세게 내가 깜방 갔다 온. 노래 말고 제기로 보답해라. 또, 이런 댓글들도 있고, 눈살 찌푸려진 댓글들도 있네요. 문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, 일단 표절 논란에 대해서 잠깐 다뤄볼게요. 예. 김애란 작가님의 소설 비행운. 내 친구가 문문 매니저 한다고 문문이랑 같이 일했었는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까 한다. 문문 정말 할 만한. 예. 자, 매니저 이분의 친구분이 매니저였는데 5월달에 단독 공연 때 저작권 의식에 1도 없던 문문은 김애란 작가를 초청하려고 했나 봄. 그래서 친구가 오히려 좋게 포장하고 모티브로 삼았다고 표현하면서 거기에다가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 출판사는 그때 처음 노래를 알게 됐는데 답변 메일로 그 구절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며 뭐라 했는데 지 잘못 일도 모르는 문문은 내 친구 아까 문제 제기를 했대요. 문문이 그 김애란 작가님을 초청을 하려고 이제 매니저한테 야, 그좀 메일 좀 보내봐라 했는데 그 이제 김애란 작가님을 소외를 하려면은 김애란 작가님의 소설 비행운의 어떤 구절을 모티브로 좀 삼았었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는데 김애란 작가 측에서 바로 왜그 구절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따지고 들었나 봐요. 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잘못 1도 모르는 문문은 오히려 매니저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. 저때 진짜 내 친구가 개 불쌍해 보였음. 친구가 옛날에 캡처했던 건데 내가 대신 욕하고 싶어서 올림. 저 때만 봐도 자기 잘못 몰라 보임. 그러다 뜨고 사람들한테 저작권 욕먹으니까 한참 지나서 피드백하고. 진짜 문문.
자, 보도록 할게요. 이 문문이 보낸 거야. 너 뭐라고 보냈길래 내가 비행운을 모티브로 했다는 개소리가 답장으로 오냐? 가사 일부분만 인용한 거지 무슨 소설을 모티브로 노래를 만들어. 아, 짜증 존나 난 거거든요? 아, 이렇게 한 거는 참은 거죠. 일단은 보내면서 욕 한마디 했을 듯. 김애란 작가님 초청하려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작가님 작품 비행운에서 영감을 얻어서 발매하게 된 음원이라고 소개했었던 거였었고 저 측에서 문제 잡는 건 문장 인용인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. 출판사 측에서 구절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되려 적반하장 매니저에게 화풀이. 비행운, 제목, 가사, 다 김애란 작가님 거 그대로 갖다 쓰셨네. 인용이 아니라 표절 아니에요? 창작에서 먹고 사시는 분이 남의 창작물을,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해갖고 올렸나 봐요? 자기 SNS에다가. 나는, 자, 여기서 좀 BGM을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.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도 아니라서요. 연예인들처럼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아량도 없고요. 우연히 보게 되는 이런 글들에 많이 많이 흔들립니다. 사실은 오늘도 공연 전에 이 글을 봤어요. 글을 집중을 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내일도 미리 죄송해요. 차라리 외모와 실력을 지적해 주세요. 저는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. 가난하게 음악하는 사람에게 벌이 아닌 기운을 좀 주세요. 당신이 꼭이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, 나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더 이상 음악 못해요. 읽어주세요. 에? 그래서 이 대처를 보고 또 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문문입니다. 비행운 저작권 문제로 제 음악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. 제가 처음에 곡을 만들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점과 그러한 반응에 흔들려 감정적으로 다가간 점 모두 사과드리고 싶어요. 제가 그릇이 많이 모자라요. 블라블라 뭐 너무 죄송해요. 눈물 참지 못하고 무성의한 모습 보인 점 미리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. 미안해요. 예. 이 말씀 드리려고 잠깐 어플 다시 깔았습니다. 임산부석 인증샷. 2년 전 글이라는데 아직도 삭제 안한거 보면 뭐가 창피한지 모르나 봄. 텅텅. 이거는 뭐, 넘어가고. 추모 논란. 이게 근데 좀 크더라. 샤이니 종현. 추모 논란. 하루만 더 노래를 일찍 냈더라면, 혹시라도 위안을 드리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겨났습니다. 늦어서 죄송합니다. 그동안 애쓰셨습니다. 노래 부르신 대로 편하게 쉬시길. 이 댓글에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해? 하루만 노래를 일찍 냈더라면 이런 어이없는 소리. 하루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루만 더 노래를 일찍 냈더라면 그래서 종현이 죽은 날 자기 노래를 들었었더라면 내 개소리를 시전. 논란이 일어나자 바로 삭제를 하고요. 기가 찼어, 난 이거 보고 나서.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. 너무 생뚱맞은. 디스패치는 최근에 문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, 아, 이게 디스패치가 제보했구나. 보도했구나. 현재 사회 분위기에 묻힐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.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.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거면. 그래요. 혐의가 있었다는 거네요. 그, 왜, 아,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네? 좀 특이하긴 해요, 이 사람이. 위키백과에 치면은, 예명은 문문, 김영신, 대한민국의 화장실 몰카 봅니다. 그래요.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예. 씁쓸하군요. 근데 되게 노래 좋아하던 팬들은
상처를 받을 것 같아.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노래를 잘 안 들어가지고 사실 뭐 이 노래 신청곡으로도 많이 받았었고 불러달라는 분들 많았었어요. 그리고 이 노래 아냐고 물어봤던 사람도 있었고 노래 좋다고. 그리고 우리 카페 내 노래서열에서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께서 이 노래 부르시는 거를 꽤나 들었었고 그래서 이 노래를 사실 알게 된 거였어요. 저는 노래를 워낙 안 들으니까. 근데 이 노래가 좋고 이 아티스트가 좋아가지고 노래를 딱 듣는데 어느 날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걸리는. 이거는 진짜.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노래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은?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,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그런 범죄자였었어. 노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?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. 여느 날처럼 내가 항상 듣고 좋아하던 그 사람의 음악이 다르게 들린다라는 거지.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왠지 소름이 돋고. 그래요.